스님께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셨구만. 한데 모두들 역모를 저지를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수양은 어떠하더냐?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고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좌상 어르신의 정적이라 하여 유심히 보았으나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야,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수양 대군 납시오! 네 눈으로 보기에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파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은 골라내라.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방금 전에 관상이라는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2013년도에 아주 재밌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참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딱 생기고 난 뒤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량에 관심을 뒀고 그리고 또 이제 관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들어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사주팔자나 운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때쯤 한 10년 전쯤에 13년 그때쯤 내가 저한테 제가 시내 한중간에서 이제 연구소를 할 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20대 후반의 아가씨인데 저한테 사주팔자의 그 생년월일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때 뭘 가져오셨냐면은 결혼할 남자친구의 생년월일이 사주팔자를 갖고 와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내 사주팔자 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면 분명히 이건 결혼 안 시킨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 남자한테 잘 맞춰서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사주팔자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생년월일을. 그래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 사주팔자였는데 여기저기 예전에 고전적으로 이제 고전명리학 그러니까 지금 신명량 말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영마살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런 신살 종류로 본다면은 얌전치 못한 사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가씨가 가져온 사주가 간녀지동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게 간녀지동입니다. 천간간자, 가틀려자, 땅지자에서 간녀지동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같이 친구같이 지내는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나, 그죠? 그리고 같이 열심히 이제 경제활동도 하면서 이런 이제 사주를 일지가 간녀지동이라 하는데 그런 사주를 갖고 오셨어요. 갑인일주라고.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본 입장에서는 며느리는 모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아들한테는 부인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모신다는 걸 이야기하죠. 내조하는 거. 그럴 만한 사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주기를 관인상생명으로 이렇게 아주 참하고 옛날 조선시대에 이쁜 그런 여자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기가 두 명이나 놓고 참 잘 지내고요. 두 분 다 이제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참 잘하시면 잘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사주팔자라는 거,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라는 거는 생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생일.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네 개 기둥과 또 글자 여덟 개가 딱 만들어진 게 사주팔자인데 그러면 운명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이길래 전부 다 운명 타령을 하고 이게 정해졌을까 아니면은 이 운명이 정해지면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운명 정해졌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명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운영할 운자의 한자로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건 우리 예전에 천명이라는 들어보셨지요. 하늘의 명.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부모님 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어떤 인연으로 만나지게 되죠.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천명에서 명이다, 사주팔자다.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잘 운용하다.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운명입니다. 나란 사람이라는 태어난 나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나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바뀐답니다. 뭐 이제 20대 아가씨가 10년 전에 10년 조금 저 그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듣는 이제 철학관이라든가 다른 또 이제 어떤 무속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그 이야기로만 만약에 그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의 사랑에 대한 행복은 또 이렇게 포기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든가 나의 성격이라든가 또 이 모든 나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사주팔자가 어떠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삶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이제 운명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